그래 10년 넘었어요. 아. 언제 건지 모르겠다. 오래되면. 예. 술은요? 술은 예. 옛날에는 한 잔 사 했는데 예. 요새는 뭐 술 받아 먹고 그런 거 없다. 술 안 잡사야? 집에 이제 소주 한 병 있어 가오면 예. 이제 한 병 갖다 놓으면 소주 한 병 갖다 놓으면 예. 한 열흘 걸린다. 아 그렇다 그지야. 좀 맵고 썩어져. 밥은 세끼 다 잡사야? 밥은 세끼 먹는다. 세끼보다 많이는 안 먹지. 그렇지. 좀 맵고 써. 간식은 절대 안 한다. 간식이야? 간식은 안 먹는다. 간식 좀 하면 예. 그러면 정신 안 잡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반찬은 주로 뭘 좋아하시는데요? 멋있기는 다 좋아한다. 다 잡았어요. 골고루 잡았어요. 반찬은 멋있기는 다 좋아. 단식한다. 단식은 또 뭡니까? 단식. 세끼 네 가지 반찬. 반찬 한 가지 먹는다고요? 고기 볶아주면 그거 한 가지만 잡수고 다른 건 제까지도 하면 안 된다. 고기 좋아하시야? 좋아 안 하셔도 그냥 그거만 쫄아 뭐 생선도 고등어 무지역고 이렇게 쫄아주면 그거 네. 그거 한 가지가 잡수고 아, 소고기도 뭐 이렇게 버섯 넣고 볶아드리면 그거 한 가지만 잡수고 예. 뭐 가죽 같은 거 이런 거 묻혀놔도 안 손도 안 된다. 아 그래요. 된장찌개도 좋아하시야? 어쩌다가 한 번씩 손을 내가 이래 놔주지. 어머니가 된장찌개도 한 번씩 끼대요? 된장찌개는 해 먹어. 자주 끼대요? 자주 안 끼대요. 가끔씩 잡사요. 할아버지 자주 안 잡수니까요. 그 뭘 제일 좋아하시는데 음식이야? 특별 좋아하는 것도 없고 예. 그냥 반찬을 여러 가지 잡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잡수고 편식을 한다 아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계란도 후라이도 좋아해요? 계란도 쪄가주면은 좋아라 안 하고 후라이 해줘도 좋아라 안 하고 그래요. 뭐 계란 넣고 뭐 이것저것 해가 드려도 좋아라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과일은 좋아하시는 게? 과일도 내가 이제 챙겨주면 잡수고 예. 안 챙겨주면 뭐 먹고 싶다 두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하고. 아 그래요. 잠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에요? 잠은 저녁 한 8시 반 9시 되면 주무신다. 옛날부터 그 일찍 주무셨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우리 사대봉사 제사도 농사 많이 할 때는 막 사과를 한 1000짝씩 땄거든. 예. 아까 그 밭에 그 예. 사과 농사 많이 했어요. 예. 사과, 복숭, 예, 대추 예, 예, 예. 했는데 이제는 안 하니까 예. 그래 할 때는 제사도 많아가지고 예. 맛집에다 사대봉사를 예. 했어. 그렇죠. 달달이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요. 일하고 가가 자기는 막 튀어가지고 예. 내 제사 음식 장만을 때는 예. 한심 자고 내 제사상 차려놓고 밥다 몇밥 지어놓고 해놓으면 일나가 지방 쓰세요 가면 일나가 세수하고 지방 써놓고 제사 모시고 밥한술 운복하고는 그만 그 자리 또 주무시면 아유. 아침 새벽 3시에 돼 일나버려. 잠을 잘 주무신다 그치? 잠은 참 잘 자요. 나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 뜬 눈을 세우고 눈이 아파가 예. 뒤적거리고 하는데 이 할배는 잠 안 하는 타고나는 보배다. 아, 잠을 잘 주무시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내년에 90 아닙니까? 90 다 됐잖아요.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90. 이 할배가 한 서너 번 다쳤다. 한 7개월 있으면 90, 내년하면 90 아닙니까? 예. 한 서너 번 다쳤다. 예. 명대 며느리가 죽었다고. 뭐 하다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사고 나가.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 차가 들어받아가 냉가 치리피. 어디 있어요? 저 아래 마주치네.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완전 죽어가 명대 병원에 가서 한 달 있다 나왔다. 어르신 그 명이 길어서 그러네요. 어르신 명이. 그래서 그렇지. 또 한 번 돌아요. 돌아 또 한 번 꺾을 처백해가. 이게 돌아인 것도 썼다고요? 돌아요 처백해가지고. 그거는 저 그거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날 때 연세가 얼마쯤 되셨던데요? 차 사고 난 데가 그때가 70 한 데가 나. 10년 넘었지요. 넘었나? 와, 그래도 70은 넘어서 사고 났네요. 예, 70 넘어가 오토바이 타고. 와, 그때 사고 나면 그때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났는데요. 아이고, 애 먹었다 칸, 한 달 만에 나왔다 칸 영대병원에서. 아, 그때 어디 다쳤어요? 주로요. 이 태기 넣어져가 이게. 예. 이게.
이기는 저가 예. 이거 그다 올리고 아 저기 턱수란 했나 턱 다치고요 말도 못한다 이게 빠지기 이거 다 못한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 많이 적었는 게 있는데 뭐. 고생 많으셨대 그게 아직도 아프지 한 번씩요 비워가면 그죠 야 그러면 어르신 제가 볼 때는 걱정을 많이 안 하시죠 걱정은 안 한다 일부러 걱정 안 하죠 사모님 뭐 걱정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부러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차 온다 이하야 차 봐라. 그래 걱정 안 하시고 뻗어오네. 걱정 안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건 오늘 아침에 호미가 밤 몇 시간 뵀어요? 8시간, 9시, 10시, 11시. 한 3시간은 밤 뵀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허리도 안 굽었잖아요. 어? 허리도 안 굽었잖아요. 허리도 안 굽었다. 나는 허리가 굽었는데. 어르신 보니까 허리 안 굽고 그러다 하시는데요. 네. 경기 타고 안 갔나? 어르신, 경기 운전을 직접 운전했어요? 그래. 경기 몰고 되겠네. 아이고, 90 따대신데 경기 몰고 밭에 갔어요. 그래. 워낙 저한테 경기 몰고 갔다. 그러면 밭에 노타리도 경기 한 번씩 하세요. 어? 노타리도 해요. 노타리는 뭐? 옛날에는 노타리 타고 온갖 거 다 했다. 지금은 이제 경기가 이제 거리가 머니까 경기로 갑니까? 그래, 그거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 거리가 머니까 걸어가려고 그러면 멀고 하이. 그래, 경기를 먹어. 아이고, 그래도 경기 운전하는 게 어딥니까? 아들 하지 마라, 간다. 위험합니다. 경기 다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소신들부터 이거 뭐는 저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조종은 잘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밭에 지금 뭐뭐 해놨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밭 풀면 왜 가요? 깨 갈라고 깨? 비 오면 덜게 갈라고 덜게 갈라고 덜게 신은 뿌리나고 올라왔겠네요 예. 한 요만 올라왔겠네요 예. 올라왔다 한 열대 안 몰고 있다 한 요만 있지 그죠? 그 덜게가 내일하고 모레 비 온다 하던데요 글쎄 내일 비 온다 예. 그때 비 오기 딱 전에 옮기면 되겠네요 비가 어느 정도 올지 알아야지. 아주 옮길 정도 안 돼. 이제 열이 올라오는데 뭐. 자네. 아주 자라. 아이 자다. 자네요. 아이 좀 커야 돼. 저기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아이 커야 돼. 저렇게 뭐 6월 중순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아이 좀 커야 돼. 들깨는. 제가 한 6월 말까지도 옮겼어요. 그랬대요. 네, 6월 말까지도 옛날에 우리 농사 질 때 6월 말에도 엄마가 6월 말에도 막 그때도 옮기더라고. 그럼 요번에 비 오고 나서 비 맞추고 다음에 옮기면 되겠네요. 비 오는 거 봐가면 이제 옮겨야지. 많이 오면은 좀 요만 좀 작아도 옮기도 잘 오고 잘 크잖아요. 작아도 옮기면 되고. 잘 크잖아요. 비만 많이 오면 작아도 옮기도 되고. 맞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쨌든 간에. 이파리가 이제 아니 올해 두 잎이 요래가 있는데 이파리가 한 10 돼야. 이제 땅 몰고 올라온다. 한 보름 돼. 한 20일 됐다. 그럼 어르신 뭐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게 있어요? 좋아하던 취미, 노는 걸 취미지 뭐. 어떤 거, 어떻게 노는 거예요? 소리하고 노는 거.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해요? 노래하고 노는 거. 노래 좋아하시야? 노래도 좋아하고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노래하고 춤추야? 옛날에는 뭐 지금은 나가 많으니까 아무데도 저가 안 하니 그렇지. 예. 옛날에는 놀러 다니고 뭐 하면 뭐. 어르신 흥이 많으시네요. 흥이 많으실 때 즐겁게 사신다 그죠? 아 그러니까 건강한 이유가 몇 가지 있네 어르신이 잠도 잘 주무시죠 그 다음에 흥이 많으시니까 즐겁게 사시죠 스트레스 별로 안 받으시죠 그리고 90대시도 경기 끌고 일할 것 같으십니다 아 그게 그 내가 예. 인생을 많이 꽉쥐다 다 주워가는 거 예? 침을 나가 누가 침을 나가 내가 여 마실에서 예. 종을 옛날에는 요새는 마이크가 있지만 옛날에는 종을 두드려가 예. 사람을 모으거든 예, 예. 옛날에 종을 두드려가 사람을 모아놓고 여자 남자 모아놓고 예. 이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예. 태꾸도 부르지 마라 예. 이제 도사님이라고 불러라 마실에 그랬다 어르신이야? 내보고 전부 무슨 도사인데요? 도사님이라고 불러라. 무슨 도사인데? 어? 아, 침은 잘 났어요? 침은 그 어르신 어디서 배웠는데요? 침은 예. 천사에서 가르치가 배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에서? 하늘에서.
아, 어르신 따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래. 그냥 책 보고 터득했어요. 처사에서 네. 날로 특기법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여기서 동국 가려고 하면 잠시 가쁜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는 게. 처사에서 땡기 가쁘거든. 아, 그래요. 그 가위 또 거짓말 같지? 예, 저도 뭐 좀 그러네요. 거짓말 같지? 뭐. 모르지. 거짓말 모르지. 같지. 저도 안 봐서 모르지. 모르지. 여기서 저 덩대 전대 가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양반이 서울에 무슨 교수가 이 양반한테 축지법 띠딱 해놓이 그 유래를 알라고 서울서 내려왔더라고. 이 할배한테 예, 배우려고. 예. 축지법을 썼어요? 그래. 천사에서 가르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멀리까지 가려고 하면 금세 가쁘겠네요. 아이고 눈 깜짝이야 가쁘지. 나라 가쁘야? 땡이 가쁜다 가요. 천사에서. 허허 참네. 그거 거짓말 같대. 그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짓말 같지. 축지법 이런 거 만화에 나오잖아요. 어? 만화에 나오죠. 만화에. 만화에 나오는데 예. 옛날에 축지법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 축지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저 오봉 이동 가려고 하면 시자치, 니자치 띠마 오봉 이동 가쁜다. 저 1km 되는 건 네 그릇 한번 가쁘야. 이래 이라마 이래 안 되나? 예. 자치 띠려고 예. 이라마 공주에서 땡기 가쁘리 쭉. 진짜로요? 그래. 어머니 봤어요? 응. 아이고 땡기 가쁜다. 날아가는 거 맨치 그렇다. 이래 한번 땡겨 가뿐다. 저 멀리 땡겨 가뿐다. 그래 그거 가가 또 이래 나가 또 이래 이쪽 자리 되면 또 땡겨 가뿐다. 그 누가 그래 잠시 가뿐지 누가 땡겨 가는데 그거를요? 천사서 어르신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그래. 호호. 하늘 천상이. 그러가. 예. 침도. 예. 그거 이제 배우고 난 뒤에 축지법 배우고 난 뒤에. 예. 침술로 가르쳐 준다, 이기라. 그러면 축지법을 한 몇 살 때부터 했는데요? 그건 젊을 때. 젊을 때 몇 살쯤이야? 소시절에. 소시절에 뭐 한 20대 때야? 아, 소시절에 넘었다. 한 40, 50대. 아, 40, 50대 돼? 40, 50대 돼. 어. 그럼 사람이 날아다니는 택이네, 완전히. 어? 그래, 날아가는 택이다,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한 발짝 뛰면 저 뭐. 그래, 날아가는 게. 그래. 몇백 메다 가쁘잖아요. 그래. 그래. 저 산대백이 저 갈라 그러면. 예, 예. 몇 자치 안 뛰어보면 산대백. 아, 산대백 저기도 올라가 봤어요. 아, 저 올라가기로. 저도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맹산자리 안 차온다. 예? 맹산자리 안 차. 그럼 저 위에도 올라간다. 저 산대기도 올라간다고요? 저건 안 사네. 아, 저런 데도 한 걸음만 몇 자치만 하면 가쁘야? 어? 걸음 몇 자치만 하면 가쁘야? 가지고 뭐. 그럼 잠시, 날아가네, 이렇게. 잠시 올라가보지 뭐. 올라가네. 올라가겠노. 그 사람들 막 봤어요? 다른 사람들. 아, 뭐지, 그래. 네? 몇 배를 바르지? 그 때문에 저 이름도 부르지 마라 태코도 부르지 마라 도사님이라고 불러라 가는 말씨에서 알고. 아 그럼 어르신이 그래 날아가는 거 마을 사람들 봤단 말이야? 그렇지 다 알지 그래. 예? 네? 다 알지 그래. 오호 참네. 축지뿔 하셨네. 그래. 그래가. 그래 서울에서. 예. 네. 서울에 어느 학교 교수가 예. 네. 이 할배 이제 축지뿔 비웠다는 걸. 듣고 네. 왔어. 배우러 네. 왔더라. 배우러 왔더라. 어르신 우리 축지법... 한창 바쁠 때거든. 어르신 예. 사과동사하고 막 한창 예. 바쁠 때는 누가 와가 막, 예. 막 하면 막 난 귀찮다. 예. 그래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일 거들어주고 가르쳐 달라고 축지법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르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랬다. 그럼 축지법 어르신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럼 뭐 하늘에서 그래 천사에서 그냥 어르신한테. 그렇지. 뭐, 그거를 도움을 줬네요. 뭐, 따로 배우는 게 없었고요. 그래, 다 배워가. 아니, 그럼 어르신, 책 읽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갑자기 뭐, 이래, 그래. 신내림 받듯이.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 받았어요. 그래가, 배워가. 예. 세계 1위로 만들어 줄라고. 예. 가득하는 게라. 누가야? 날로. 누가야? 처사서. 예. 가득하대. 예. 다 배워가. 예. 축제법 배워가. 예. 가득하대. 예. 세계 1위로 만들어 줄라고. 예. 세계에서 1등을 만들어 주려고 가득하대. 예. 세계로 이제 한 바퀴 돌라고 예. 가득하대. 그래 내가 이따가 안 갈라카. 예. 머리로 따받고 다리를 하늘 올리고 버릇을 오는 게라. 그래요? 천사서. 예. 내가
아무리 저 벌써 그제부터 왜 그래 서겠노? 그렇다 그지야. 머리로 따받고 다리를 하늘로 올리고 예. 벌을 쏘대. 예. 그러가 가게 씨름도 가게 그래 눕혀주고 예. 그리고 뭔가한테 가게 또 벌을 쏘대. 예. 그러가 고상을 내가 많이 했다. 축지법을 몇 년 했는데요? 한십년 했어요? 어? 축지법을 한십년 했어요? 어디? 몇 년 했지? 몇 년이야? 그래. 축지법 몇 년 했다. 어디서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뭐 동옥 가는 것도 잠시 가쁘고 뭐. 누가? 동옥서 여 오는 것도 잠시 가쁘고 뭐.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세요. 그런 놈이 말씀했어. 그걸 알고 이제 저 종도 데려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개구도 부르지 마라. 도사님이라고 불러라. 안 그랬나? 그러면 마을에서 도사님을 통했겠네요. 어? 이 마을에서는요? 네. 그래. 전부 그때는 전부 도사님 했다. 옛날에는. 그렇다고 좀. 그럼 침은 한 몇 년 났어요? 침은 말도 못하. 저 마산가야. 예. 마산 시장 안양방에 예. 아빠가 예. 병원에 3년 반 있었거든. 예, 예, 예. 3년 반 있었는 거 못 고치는 거 내가 집 나가. 여 찾아왔던 거야? 어때 내가 그거 가가. 마산 가가. 마산까지 왜 갔어요? 그 사람들 와야 돼. 팀너로. 그 사람들 아픈 사람이 뭐. 내가 팀너로 마산 갔다 가요. 아이고 그럼 왜. 방 어디 가. 마산. 예. 방 어디 가지고. 예. 침을 마산에서 낳았거든. 예. 1년을 낳았다, 마산. 아, 마산에 1년 계셨어요? 그래. 농사는 왜 합니까? 어? 농사는 누가 지어? 농사는 내 비례 보고. 아, 침부터. 농사 지으면서 다녔다. 그럼 마산까지 가려고 하면 여수 청도서 가려고 하면 뭔데야? 열차 타고 다녔잖아. 열차 타고요. 그래. 그럼 침 놔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하고 돈은 좀 많이 벌었어요. 아, 네. 뭐 돈 자들 벌어. 물어봉사 주는 대로. 아, 주는 100원 주면 100원 받고 1000원 주면 1000원 받고. 그때 그 한 어르신 연세가 어느 정도 될 텐데요. 그때가 나가 한 70. 70이야? 됐을 그때 70 좀 넘었다. 70 넘어가지고 침을 이제 하늘에서 가르쳐줘가지고요. 어르신 배우려고 배웠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그래. 허허 참. 자기 자발적으로 배웠지. 그 침은 주로 놓으면 그러나, 어디에서 침을 놔야? 손에 놔야? 아무데나 어디 노력한데 놓지. 덮어놓고 놓는가? 아니 침도 있다 많이. 그럼 주로 어디에 많이 놨어요? 주로 복 주라 가는 대로 주지. 덮어놓고 예?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이 침을 놓으면 주로 어디에 많이 놨어요? 허리에도 주고 머리에도 주고 팔뚝에도 주고 다리에도 주고 뭐 어디 안 주는 데 없어. 아, 요즘은 이제 침 안 놔요? 안 요새는 안 놓는다. 이제 어르신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요. 어르신 그 하늘에서 중심 맞네 축지법도 그래. 주시고 침도 그 침사로 가자 가는 것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서서 가자 가는 대로 가라. 꿈에서요? 어? 꿈에서 가는 와, 거. 꿈이라. 생체에 그러지. 아유, 맛있네. 아, 꿈이 아닌데도요? 그래. 허허, 참, 어르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 어르신 제가 좀 일찍 만났어야 되네요. 한, 어르신 70대에서 만났으면 제가 요 오면 침도 나와주실 거고, 제가 축지법 하는 것도 봤을 건데, 아, 축지법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참, 말도 못했다. 그때 이름 났다. 난다. 여기요. 청도에서 소문났겠네요. 소문났잖아요. 세계에서 이름 났다 가이. 서울에서도 그 교수님이 지금 날 들다가 조탁하는 구경 전부 다 시키고 국가서 대통령은 자리도 가보고 국회의원은 자리도 가보고. 아, 대통령 그 당시 누구한테 가봤어요? 국가서 날로 불러가. 근데 전부 누가, 구경 다 시키는 누가 게. 대통령 할 때 가봤어요? 어? 누가 대통령 할 때 가봤어요? 허허 참. 대통령 누구 할 때 가봤어요? 청와대도 가보고 또 청와대한테 갔다 왔지. 구경하러. 그래 또 저 불렀어. 딴 거 구경 전부 다 하고 난 뒤에는 뱅이 타봤나까 안 타봤다까 뱅이 장소 짓고 가가 뱅이에 올 앉아보라 하고. 그랬다 말도 하지 어르신 그 축지법도 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국가서 그 날 저
구경시키고 전부 다 했다, 국가서. 예, 예. 하여튼, 아무튼 어르신 좀 그래도 이제 90 다 되신데요. 잠 잘 주무시고. 그, 언제든지, 저, 이제 늙어가, 봐야 이제 늙어가, 이제 병 들고, 이제 늙어가, 이래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 아이나. 아무것도 못해. 아침에 그 경기 끌고 밭에 일하러 갔잖아요. 거기 왜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대단하신 거죠. 90 다 되신데. 내년에 90 것도 90 다 됐잖아요. 몇 개월 안 하시면 90인데요. 오늘 벌써 5월달 다 끝났는데요. 놀기 사면 땡기는 게지, 뭐. 아, 그래도 밭에 호미를 풀맸다 아닙니까? 개 심는다고요. 옛날에 산을 밭쪼져가지고 한 2,000평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 소나무가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 하여튼 어르신 건강하시소.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아, 저 진짜 건강하시소.